아, 왜 이렇게 기다려도 배차가 안 뜨지? 호예남의 배민 커넥트 이야기. 한 1시간은 넘게 기다린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운행 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 시간을 확인했을 때 이렇게 9시 54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배민 커넥터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에 수요일 아침 7시부터 차주 6시 59분까지 20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20시간 동안 이제 저는 19시간 54분 동안 활동을 했어요. 여기에 운행 시간 정책을 보면은 요일 기준이 나오고, 방금 말했던 수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리고 시간 기준은 이제 운행 시작을 눌린 시간부터 운행 종료한 시간까지 기록이 남고, 그리고 주간 최대 운행 시간은 이제 주간 최대 운행 시간이 초과되면 이번 주에 승인된 남은 스케줄이 취소가 된다고 해요. 이제 곧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주간 최대 운행 시간 1시간 전부터 새로운 배달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19시간부터 저는 이제 배달이 배차가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냥 기다려도 배차가 안 났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운행 스케줄을 보면은 운행 신청해서 오늘이 31일이면 내일 화요일 날에는 배차를 제가 운행 스케줄을 못 내요.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20시간이 차면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이제 모든 운행 스케줄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차가 날 쯤에 배차가 안 나면은 운행 시간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화이팅! 'Cause we are suffering for a long time. Now we have got the things and thank you for supporting us.